무장 변화는 뭐다. 케이 슬더슬 슬레이더 슬파이어. 죽으면 다시 한다. 일단 타격을 지워라. 아니 공스파 5-6일인데 벌써 1뎀 나오는 거 봐. 한국형 슬더스. 보스 잡으려면 이거 있어야겠다. 근데 저거 집으면 카드 못 집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나? 다시 하면 되지. 아 저기잖아, 저기 존나 잘 보이는 곳에 있잖아. 머미손 이자씨 슬라임 못잡음. 아, 슬라임 뭘로 잡음? 죽고 다시 하면 됨. 다음 생에 잡으셈. 거무? 거무 딱 하나만? 슬라임. 아 근데 고개 놓고 프레스 돌리는 게 더 센가? 뭐 더 세지? 내가 계산된 도박 강화해야 되나? 계산된 도박 강화해서 궤도 프레스해, 궤도 프레스해, 궤도 프레스해? 이거 궤도 강화 안 되면 희망 없으니까 궤도 강화 해야 될 것 같은데. 이거 강철의 폭풍이 맞겠지? 아닌가? 어떻게 해야 되지? 계산된 도박이 맞나? 그래서 다음 턴에 쓰고 강철의 폭풍보다 프레스가 더 세잖아.
아. 아. 잊을 뻔했네. 켄전 있으니까 룬피 나오지 않을까? 까비. 켄전 강화했으면 룬피 나왔을 건데. 왜 안 대단원? 길 빡센 거 봐. 뽑았는데 좋은 건가요? 갬식물 개 단단하네. 탱글탱글 탱글르르. 복순이를 살해한 놈에게 복수를 하는 날이다. 넌 못 지나간다. 내게 힘을 주어 복시라. 땡, 칭, 퍼. 아. 또 잡았어. 탈탈. 어, 미친 대단원. 대단원이 있는데 왜 쓰질 못하니? 아니, 쓸 수 있네. 대황원. 대중 대충
이 고개. 솔직히 이 정도로 압축했으면 이 고개가 필요한가도 조금은 애매한 그신데. 전략가 줘. 전략가 나오면 대단원도 필요겠는데. 스네코야 진정해봐. 안돼. 바로 3333. 33. 하지만 나의 플랫을 막을 수는 없었다. 야, 탱탱한 거 또 나왔네. 탱그르르. 실수. 자야겠다. 실수. 1대 맞았으면 뭐 상관이 없다. 공중 전략가. 아이고 이 귀한 걸. 이제 그러면은 예비 있어야겠네. 지금도 생존자 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진 않네. 포션은 반핏대 써야겠다. 지금이야. 와. 와. 버저. 멋대로 해보라 찍. 대단원보다 아드빠따가 나은가? 그래도 대단원이. 근데 전략가나. 전략가 나오면 대단원 필요 없는 게 맞는데, 전략가 나오기 전까진 대단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? 제거할 돈. 저딴 거 강화하지 마. 선천부잖아, 임마. 상점 들르면서 제거하고 엘리트 잡으면서 전략가 찾아보고. 아 선천부터 써. 재섭서.
산뜻 술에 출박을. 뭐 어찌해야 되냐? 대단원 없었으면 저희서 진짜 죽었을 수도 있겠다. 대한계 제거. 제거가 날 듯. 제거 다음에는 개도 대단원, 개도 대단원, 개도 대단원 됨. 근데 돈이 없네. 수비는 또 누가 하냐? 잔상 하나로 다 안 될 건데. 똥중 잉중님께 그 무슨 말 버릇이니. 하지만 역시 집중보단 전략가가 좋다고 생각해요. 아 맞다. 좀 있다가가 아니라 조만간 모드 테스터 모집해야겠다. 얼리 액세스네. 아참네. 아싸 강포 꺼져. 굳이 따지면 FGT 인가? 테스트 살짝 해봤을 때는 이상하던데. 원래 그렇지. 슬더스도 처음 나왔을 때 이상했는데. 불뿜기.
노사신경. 덱은 다 짰지. 아, 제비 넣어야 되나? 제비가 아니라 생존자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. 단상 있어서 다 괜찮을 것 같다. 어차피 저 턴킬이라 화상 넣나 마나 상관없음. 와, 부적이다. 와, 너무 좋다. 단막에서든 모든 유물이 필요가 없다. 발팽아, 왜 왔어? 날 팽이 컷. 으구부적 부적. 영골드. 어째서?
생존자님 있잖아요. 승리.